마음의 집중을 통해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현실을 선택한다고 단순히 말하고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겠죠. 현실 창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강무리 씨에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 디바인 매트릭스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 그렉 브레이든은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지혜를 찾기 위해 22년 이상 외딴 수도원과 산악 마을은 물론 고대어 잊혀진 문헌들을 탐사해 왔는데요. 그는 현대과학과 인간의 잠재력 및 영성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다수의 책들을 펴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집중을 통해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형상이 있는 세계이든 없는 세계이든 모두 주관적인 상상이라는 우리 의식의 한 형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진짜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의 현실 가능성을 향해 의식을 집중하여 진짜 경험으로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단어 몇 개를 제외하고는 20세기의 양자 이론과 너무나 흡사하죠. 양자 가능성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고, 감정이 현실 창조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옆 사람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보죠.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도 그 사람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닐까요? 이 질문의 아이러니는 본질상 어느 한 가지 답만 있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주에서는 수많은 답이 가능합니다. 여러 대체 현실 중에는 사랑하는 이가 이미 치유된 현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지어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은 현실 또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들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의문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는 어떤 현실의 바탕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현실은 굳건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말랑말랑하여 이리저리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때조차도 현실을 바꾸고는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들어낸 사고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 문제를 풀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죠. 마찬가지로 현실을 만들어낸 의식 수준에 머물러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정확히 조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일상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즉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대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죠? 아무리 봐도 병색이 완연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미 치유되었다고 믿을 수가 있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너머를 보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다면, 아픈 몸의 너머를 보고, 그가 이미 치유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과, 새로운 현실로서 결과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생각과 느낌과 믿음으로 철저히 따르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선택한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이죠. 양자 가능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 방식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서 더 이상 옛 상태가 아닌 새로운 상태에 살면서 그 상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더없이 소중히 전성되어 온 고대 전통들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러한 인간과 신성의 소통 기술을 우리는 종종 기도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기묘함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보면 이들 이론은 단순히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왜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지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 저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의 관찰자로서 우리 인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즉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 의식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킬 때 우리는 다양한 양자 가능성 중 하나를 그 순간 현실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행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든 깜빡이는 양자 가능성들의 수프에서 나온 것이든 우리가 현실로 보는 것은 우리의 실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이는 현대과학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고대 전통들과 토착 문화들에서는 몇 세기 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일 뿐입니다. 신비주의자, 치유사, 학자들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숨겨진 위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당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는 때로 그런 놀라운 지혜와 맞닥뜨리게 되죠. 이집트 사막의 무덤과 신전벽, 고대 나그 한마디 문서의 보금서에서부터 미국 남서부에 널리 퍼져 있었던 민간 요법에 이르기까지 상상과 꿈과 기도의 가능성에 생명을 불어넣는 언어는 여전히 우리 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발 5,000m, 티베트 고원의 사찰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의 말은 이 언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일 겁니다. 저는 순례 중에 만난 모든 성녀에게 물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16시간 동안이나 기도문을 읊거나 종이나 징이나 목탁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신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지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보았을 뿐이지요. 느낌이 곧 기도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0세기 말의 과학 실험이 입증한 대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외부 세계의 원자, 전자, 광량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 언어이며 이는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느낌인 겁니다. 우주의 양자 힘과 소통하는 것은 바로 감정의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